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힘을 좀 드리자 해서 장소도 전통시장으로 왔고요. 물론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저 발길을 좀 멈추지 마시고 지나가서 가십시오. 그게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다시 한번 시작은 나의 출판을 기념하며 오늘 구슬 집사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때 어머니 나이가 돼가지고 아 어머니다 우리 작가님하고 근데 뭐 형님이 형제가 교수님 몰라고 가 분들입니다. 가봉수 부탁드립니다. 범이라고 합니다. 예.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게 부셨다면 저는 지금 순자에서